안녕하세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게임은 기원전 35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 물론 그때 없었죠. 이건 우리가 5500년 이상 게임과 운동 경기를 즐겨왔다는 의미인데요. 그런 게임에 사용한 장소들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가장 작은 경기장에서 가장 큰 경기장까지요. 가장 작지만 가장 오래된 현대 게임인 체커부터 시작하죠. 체커보드는 가로 세로 각각 40cm로 보드 위의 정사각형은 가로 세로 5cm입니다. 체커가 최초로 언급된 것은 기원전 3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드라우트라고도 불렸습니다. 체스보드는 비슷한 크기이지만 게임 자체는 훨씬 더 역사가 짧습니다. 체스는 14세기에 처음 행해졌습니다. 다음은 다트입니다. 시간상으로는 훨씬 근대에 가까워졌지만 사이즈는 비슷했습니다. 표준 보드의 직경은 43cm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다트 게임은 1896년 영국의 목수 브라이언 갬린이 고안한 것으로 그 이후로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죠. 또 하나의 오래된 보드 게임인 백해머는 약 5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정해진 보드 크기는 없지만 가장 큰 보드는 가로 63cm, 세로 53cm에 달합니다. 보드는 보통 나무로 만들어지지만 가죽, 코르크, 펠트 또는 말을 옮기기에 좋다면 어떤 재료로든 만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탁구대는 길이가 270cm, 너비가 150cm입니다. 하지만 프로 선수들은 탁구를 핑퐁이라고 부르지 않고 테이블 테니스라고 부릅니다. 프로 탁구의 테이블도 크기는 같지만 규칙과 상금은 매우 다릅니다. 마치 포켓볼과 스누커 당구가 다른 것처럼 말이죠. 가장 큰 당구대는 275cm짜리입니다. 크기는 가로 275cm, 세로 120cm지만 길이는 244cm나 213cm일 수도 있습니다. 주요 규칙은 길이가 항상 너비보다 2배라는 점입니다. 스누커 당구대는 약 가로 3.65m, 세로 1.83m 정도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략적인 치수인데 세계 전문 당구와 스누커 협회는 오직 1.27cm의 오차만을 허용하여 치수를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다음은 복싱 링입니다. 전체 플랫폼은 한 면이 7.8m인 정사각형이지만 링 자체는 더 작아서 6.1m입니다. 숨거나 도망칠 곳이 없죠. 그리고 하얀 코너 2개, 붉은 코너 하나와 파란 코너 하나가 있는데 이 코너들에서 선수들이 경기를 준비하고 휴식을 취합니다. 스쿼시는 테니스와 비슷하지만 벽이 게임의 일부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코트는 길이 9m, 폭 6m로 파트너와 둘이 혹은 혼자 이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숨쉴 공간이 많은 곳은 가라테 경기장입니다. 격투장은 가로세로 약 8m지만 전체 면적은 가로세로 10m로 이는 심판의 공간과 추가 안전구역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여긴 줄도 없고 평평한 표면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배드민턴 코트는 가라테 경기장보다 길지만 좁은데요. 길이는 거의 13m지만 반면에 폭은 6m입니다. 저는 배드민턴에 정해진 규격 코트가 있다는 게 생소하게 들리네요. 저만 그런가요? 더 길고 더 좁은 볼링 레인은 길이가 18m, 너비가 1m입니다. 텐핀 볼링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스포츠입니다. 시간이 날 때 스트라이크나 스페어 처리하는 것 즐기시나요? 댓글로 공유하세요. 자, 비치 발리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여름 스포츠는 가로 16m, 세로 8m의 코트에서 2인조로 진행되며 모래와 공을 던질 수 있는 네트만 있으면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실내 배구 코트는 더 붐빕니다. 보통 가로 18m, 세로 9m이지만 양쪽에 각각 6명의 선수가 있어서 선수의 수가 3배나 더 되는데요. 놀랍게도 테니스 코트가 더 큽니다. 길이 24m, 폭 8m인 테니스 코트는 배구장보다 훨씬 많은 사람을 쉽게 수용할 수 있지만 단 2명만이 경기를 합니다. 4명이 하는 복식의 경우 폭이 11m로 넓어집니다. 많이 뛰어야 하죠. 규모가 큰 경기장을 만나볼까요? 농구 코트는 가로 29m, 세로 15m이며 공을 드리블하지 않고는 가로질러 갈 수 없습니다. 사실 드리블을 하지 않으면 공을 패스해야만 하죠. 드리블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으로 발명된 거랍니다. 첨벙! 여기는 수구 경기장입니다. 가장 큰 수구 경기장이에요. 길이 30m, 폭 20m라서 각각 7명으로 이루어진 두 팀이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입니다. 규칙에 따르면 손으로 상대방을 물속으로 누를 수는 없지만 발로 상대방을 물속으로 잡아당기는 것을 금지하는 규칙은 전혀 없습니다.
수수께끼 하나 낼게요. 물이 없는 수구는 뭘까요? 핸드볼이에요. 하지만 핸드볼 코트는 조금 더 큽니다. 길이가 40m이고 폭이 20m입니다. 핸드볼에서 다리는 손만큼 중요합니다. 미친 듯이 뛰는 것 외에도 선수들은 공을 차기도 합니다. 이리저리 뛰어다녀서 땀이 나네요. 그럼 다시 물로 가볼까요? 올림픽 크기의 수영장은 가로 50m, 세로 25m입니다. 훈련 경기장에서는 길이가 절반이지만 회전을 더 자주 해야 하기 때문에 훈련이 더욱 힘들어집니다. 안타깝지만 아이스하키를 하고 싶다고 해서 올림픽 수영장을 그냥 얼릴 수는 없습니다. 너무 작거든요. 표준 아이스하키 링크는 길이 60m에 폭이 30m입니다. 또한 퍽을 잘 다룰 수 있도록 모서리가 둥글죠. 야구장과 함께 여름으로 다시 가볼까요? 야구장은 정말 커요. 가로 91m, 세로 91m. 하지만 아시다시피 정사각형은 아닙니다. 내야, 즉 다이아몬드, 그리고 외야가 있는데 이는 다이아몬드에서 초승달 형태로 부채처럼 퍼져나갑니다. 축구장 치수는 다양할 수 있지만 메이저리그 경기장은 일반적으로 길이가 107m고 너비가 45m입니다. 축구장이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항상 뛰면서 공을 차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들 거예요. 터프한 럭비 선수들은 상당한 거리를 뛰어다녀야 합니다. 럭비 경기장은 길이가 120m, 폭이 70m입니다. 기자의 피라미드 높이보다 겨우 9m 작아요. 하지만 아직 큰 경기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리켓 피치는 훨씬 작은 데 비해 전체 경기장은 매우 큽니다. 약간 달걀 모양인데 가장 넓은 부분은 150m이고 가장 좁은 부분은 137m입니다. 크리켓은 야구처럼 보이지만 규칙과 규모는 완전히 다른 경기입니다. 럭비 경기장이 충분히 넓다고 생각했다면 호주식 축구를 생각해보세요. 호주의 표준 경기장은 타원형 모양의 길이 165m, 너비 135m입니다. 달리려면 상당한 거리죠. 인간이 자신의 두 발로 서서 울타리가 쳐진 공간에서 달리는 경기 중 가장 긴 길이에요. 이제 네 발 달린 동물의 경주로 가볼까요? 경마 코스는 일반적으로 길이가 약 900m이고 폭이 250m입니다. 가장 오래되고 존경받는 경주는 더비라고 불리며 매년 영국에서 개최됩니다. 말을 자동차 바퀴로 교체하면 경주용 트랙이 나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원형 트랙은 탈라데가 슈퍼스피드웨이입니다. 길이는 1750m, 폭은 950m가 넘으며 트랙의 길이는 4.2km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용으로 만들어진 가장 큰 경기장은 아니요, 경주 트랙이 아닙니다. 바로 골프장입니다. 기네스북에 오른 가장 큰 골프 시설은 중국의 심천 미션 힐스 골프 리조트입니다. 18개의 코스가 있지만 그중 어느 것도 세계에서 가장 큰 것은 아닙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긴 코스의 타이틀은 호주령 눌라보 링크가 보유하고 있는데요. 서부 호주와 남부 호주 일부를 차지하면서 무려 1370km에 걸쳐 펼쳐져 있습니다. 선수들은 가끔 그 안에서 길을 잃기도 할 거예요. 우와, 오늘 살펴본 경기장과 게임보드 모두 대단하죠? 무슨 게임이나 경기를 하러 가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나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게임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말해주세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영상들이 있습니다. 왼쪽 혹은 오른쪽을 클릭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